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운전자 중심의 법이기 때문인데요. 1981년에 만들어진 교통사고 특례법은 자동차의 어떤 확대 해석을 위해서 만든 중심이 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법의 개정도 중요하고요. 보험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종합보험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재정립하는 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낡은 법의 개정과 함께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죠. 그중 하나가 교통안전공단의 무료 안전점검인데요. 매년 50개 선, 55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지를 점검해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4월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횡단보도,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곳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안전점검 이후 실제로 사고가 감소했을까요? 개선 이행률이 40% 이상인 아파트 단지 11개 단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교통사고 건수는 22% 정도 감소했고요. 사상자 수는 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의 구역이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제보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길이었다는데요. 옆 차로에 있던 차량이 유턴을 하더니 중앙선을 침범해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서행 중이었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중앙선 침범해서 제 앞 범퍼 쪽을 추돌한 사고였어요. 일반 도로였다면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되죠. 하지만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사고가 나도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둔화되는 곳인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이라서